이제부터 저희 이제 오늘의 주인공 원조 대학로 아이돌 여러분들과의 대결이 아주 기대가 넘치고 있어요. 성우야. 안녕하세요. 네. 해외 갔다 온 적 없죠? 있는데요. 2주 안에 없어요. 알았어요. 손소독제. 어, 아 먹는 게 아니고 비타민 주신 줄 알고. 아니요 아니요. 36.4도. 제가 코로나 검사만 5번 한 사람이라 외국 가는 거 간 거 때문에. 아 자주 먹었어. 안 변하니? 아예 사람이 변하면 안 되죠. 선배님도 한결 같으시고. 요즘 뭐해? 주말 드라마 촬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33%야. 길 가면 사람들 다 알아보잖아. 요즘에 길을 못 가잖아요. 알아보면은 잡혀간다고 봐야죠. 마스크를 안 했다는 소리. 누가 너보고 재미없대? 거짓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은 얼굴에서 캐스팅했다고. 내 얼굴을 보고 사기꾼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전 너무 흥미로워요. 넌 사기쳐서 정말 잘 쳤을 것 같아. 아니 저 사기 못 쳐요. 나는 너한테 털렸을 것 같아. 그랬을 거야. 악역은 해본 적이 아예 없어. 공연 쪽에서도 없는 것 같은데. 난 괴롭혀 당했는데 쏙 나쁜 저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요. 예, 전 사랑했는데 저도 진심을 다해 사랑했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맞아요. 처음 캐스팅할 때는 Catch Me If You Can의 디카프리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나한테 디카프리오를 원하시는 기준점이 너무 높으니까 진짜 부담이 많이 되고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 이렇게 되겠지 막 했는데 갑자기 뒤에가 엄청 두들겨 맞아. 맞기도 해? 아, 엄청 맞았어요. 누가 내 전성을 때려. 씨. 엄청 맞아요. 아직 방송 안 된 거에서도 맞았고 엄청 맞았어요. 아, 왜 어색해서 맞고 다녀 너는? 아니 근데 이만한 형들이 때리는데 맞아야죠. 이름이 본명이야? 네 본명. 누가 지어주셨어요? 친할머니의 동생의 남편이 지어주셨대요. 처음 받은 이름이 이름이 뭐야? 익현이에요. 근데 이름을 딱 받았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어? 이름이 별로인 것 같다. 다시 받은 이름이 성우. 성우는 뜻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까지 이룰성의 도우 루자를 쓰고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호적을 봤는데 번창할 성인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누가 그렇게 미스테리아? 올린 거죠. 네. 87년이에요? 네. 12월, 12월생이네요? 네. 하루 이틀만 지났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뻔했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사연이 다 있는데 원래는 이제 생일은 그 전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 다음 해로 넘기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본인은 무슨 생일을 챙기세요? 저는 그래서 생일을 세 번 합니다. 음력, 실제 양력 그리고 12월 30일. 그냥 혼자서 그냥 오늘도 생일이네. 내일도 생일이네. 그게 78이야? 네. 컸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얼굴이 너무 크면 좀 그렇지 않니? 아니요. 커야 돼요. 크고 싶어요. 동아리에서 진짜 많이 듣죠?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자꾸 제한을 거는 듯한 느낌? 별명이 늘보. 제일 유명한 대표적인 별명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대표적이네. 본인은 계속 거부하는데 본인은 난 늘보가 아니다.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는 듯한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대요. 그런가 봐요. 약간 이런 느낌. 아, 너 우차과는 뭐야? 나 이거 처음 들었어. 내가 널 그렇게 잘하는데. 아, 우체과. 우체과가 뭐야? 우주체가 까리남. 이게 제 별명이라고요? 배우더 뮤지컬 할 때. 아, 역할 자체가 킹카. 얻어올린 개수. 아, 예고 출신이야? 지방에서 인문계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전학 왔어요. 무슨 계기로 갑자기 연기를 하고 싶어졌는데? 제가 유년기를 보낸 게 경상도여서 롯데월드로 수학여행을 온 거예요. 구경하고 막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이게 소위 말해 길거리 캐스팅인 거죠. 굵직한 매니지먼트는 아니었고 아카데미인데 원래는 그 캐스팅된 그 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편도만 3시간이니까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학교를 옮겨서 전문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해서 들어갔죠. 어릴 때 좀 조용하고 자분자분하진 않았어요? 되게 조용했어요. 누군가가 등을 밀었어요. 나가서 노래하라고. 나갔는데 너무 떨려. 그래서 제가 하늘 보고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천하에서. 너무 부끄러워. 하늘 보고 와, 노래를 막 했어요. 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사랑스러워. 그때 희열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예고를 들어가면 워크숍을 50명 놓고 이 거리에서 연기하는 소극장 공연 그런 거를 생애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때 그냥 빡 온 거 같아요. 아,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아, 된 거죠. 데뷔한 지 뭐 14년 차야? 14년이요? 데뷔는 2007년에 2007년도 14년 됐어. 조금 있으면 20주년 해야 돼. 20주년이래. 내 30주년이 빠르구나.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되지 않지 않을까. 맞았어요. 네. 30주년 빠르구나. 우리 재현 포함 우리가 5번 했대. 엠버터플라이를 2번, 엘송 2번, 양수.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내 아들로 들어올 거잖아. 아들로 들어가야지. 더 늦기 전에 내 아들 한번 해야지. 동안일 때 내 아들 한번 해야지.
공연할 때 너 실수 잘 없지? 안 하려고 하죠. 본인 인생에서 가장 식겁했던 순간 있어요? 식겁한 상태로 공연을 끝낸 적이 있죠. 갈비뼈가 나간. 누가?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형이 이제 장난으로 툭 쳤는데 억! 한 거예요. 그렇게 잡아! 그래서 그날 공연 끝나고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갔는데 엑스레이 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노래할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초음파를 해보니까 뼈가 이미 부러져서 죽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를 버틴 거야? 한 달 내가 공연 끝날 때까지 버텼죠. 미련 곰탱이였다가도 원케였으니까. 아예 원케였어요? 네.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포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 가장 고생했던 작품 뭐야? 실제로 하면서 살이 쪽쪽 빠졌던 한밤중. 아, 한밤개. 한밤개. 방대한 대사량과 엄청난 움직임. 3시간 동안 정말 제가 스타트를 해서 엔딩까지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말고는 무대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대극장이다 보니까 동선 자체도 크고 움직임도 무용처럼 들고 나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정말 한 60kg 초반대까지 빠졌어요. 우와! 다시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 작품은 제가 웨스트엔드에서 처음 보고 이 작품이 한국에 오면 정말 하고 싶다. 그랬던 작품이었어요. 잠깐 쉬는 김에 퀴즈. 퀴즈. 그렇게 인생 다 사놓고 그럴 거야? 저 카메라 좀 끄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전성우 배우는? 영국 엠버터플라이에서 르네 갈리마르의 영원한 버터플라이 송 릴링 역할을 맡았는데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제로 존재하는 나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난 내 자식 이름은 뭘까요? 약간 이런 거였는데. 1번 구름표범 나비. 2번 뱀눈 그늘 나비. 3번 청띠 제비 나비. 4번 공작부리 나비. 호랑나비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지. 호랑나비, 잔나비 제 느낌은 네. 2번 뱀눈 그늘나비. 네. 아닙니다. 4번 공작부리나비. 네. 나도 이거 몰랐어. 근데 이거는 뭘 위한 게지가 깜짝 맞겠네. 두 번째 문제. 연극 엘리펀트 송에서 주인공 마이클은 어린 시절 보았던 코끼리를 잊지 못하는데요. 문제 드릴게요. 아니야, 코끼리 종류 아니야. 코끼리 종류 아니야. 코끼리의 발가락 개수는 몇 개일까요? 1번 4개, 2번 5개, 3번 6개, 4번 7개. 대박이 뭔지 알아요? 전 3개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번이 4개부터 시작. 아, 국동물처럼 앞에 갈라진 게 두 개만 있는 거. 3개는 줄 알고 3개인가? 이러고 있잖아. 4개, 5개, 6개, 7개? 네. 7개까지요? 네. 발가락이 7개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코끼리가? 이건 의외의 발가락이 많은가 본데? 7개. 오! 오! 틀렸어요. 네 개? 6개래. 아. 7개 많아보고 6개 하고 싶었지. 나 맞힐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의외로 많은가 본데. 그래서 아, 정말 6개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네. 착한인 줄 들으셨죠. 저 지적인 이미지 이렇게 훼손하고. 네. 다음에 2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부탁드릴게요. 그럼 촬영 안 할 때 뭐예요? 거의 뭐 집에서 쉬시죠. 아, 요리도 할 줄 알아요? 요리를. 그거는 잘해요. 레시피 대로만 해요. 그래서 레시피에 하나라도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파를 넣어도 되는데 나한테 쪽파밖에 없어. 쪽파밖에 없어. 안 돼. 백파 4분의 1을 넣어야 되는데 2분의 1밖에 없어. 안 돼. 그런 게 있어. 아, 반 잘라도 되는데. 안 돼. 약간 이런 게 있어. 내년 계획은 뭡니까? 올해 계획은 쉬지 않고 꾸준히 일하기. 계획된 작품과 촬영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삼광빌라? 무대에서 빨리 봐야 되는데. 가고 싶죠. 새해 목표 적을 건데 새해 소망이 건물주예요? 건물주는 너무 큰 거고 차욕심보다도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새해마다 다짐하는 거죠. 내 집 마련. 이거 알아요? 제게 대해서 질문을 하고 쫙 펼치면 그게 답이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올해 안에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요! 오! 오!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 좋다. 역시. 집사면 집들이 해. 제가 내 집이 생기면 이거를 제일 앞에다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좋은 책이네요. 좋은 책이네요. 오늘 해보니 어땠어요? 재밌는데. 재밌죠? 네. 괜찮지? 그냥 정말 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퀴즈는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다 나갈 것 같은데. 저 카메라 좀 끄고. 마지막 인사를. 이 카메라니까.
보고요? 네. 아,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또 어색해지네. 어색해지네. 또 하늘 보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공중 보고 이게. 이런 자리가 아니면은 사실 요즘에는 뵙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상 몸 건강이 마음 건강이 잘 챙기시고요.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컨텐츠는 많아지니까 많이 봐주시고 이슈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뭐가 생각하신 거 있어요? 뭐 아니 없어요 저. 올해는 저와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좋아 좋아 아,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올해는 전성우랑 공연을 한번 하고 싶은데 공연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다. 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혹시 이게 타슈 아니에요?